한국에 간 안전 씨, 그동안 육지만 둘러본 터라 이번에는 꼭 해상 관광을 할 참입니다.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려고 알아보니 파도가 높아 운항이 잠시 보류됐다는군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로 출발하는 배가 있다고 호객하는 한 선원. 20명만 모이면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도 출항한다는데요. 우기 해상 활동은 아무래도 위험할 텐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태국의 우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5월에서 10월입니다. 우기에는 해상 레저 활동이나 해상 관광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해상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관광객을 태운 배가 전복돼 많은 실종자와 사상자를 냈는데요. 사고는 기상 악천 후와 유람선으로 둔갑한 레저용 선박의 무리한 운항이 원인이었습니다. 해상 날씨가 나쁘면 전기 유람선은 관리당국의 당일 출항허가 없이는 운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스킨스쿠버용 배나 낚싯배는 궂은 날씨에도 운항해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해상 레저 관광객이 적은 터라 레저용 배가 일반 유람선으로 둔갑해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정원 초과로 전복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흐린 날 레저용 배로 관광객을 모아 해상 관광을 호객하는 경우 절대 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 바다는 해변보다 날씨 변수가 큽니다. 돌발적인 기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니 먼 바다로 나가시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기에는 현지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안전한 일정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여행정보 퀴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